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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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셨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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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름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궁금한데? 방송 리포터라고. 오. 이홍열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인세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최지원이라고 하고 주부 모델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재밌어졌어. 그치, 뭐야. 이상한 거 없는데? 뭐야? 아니, 뭔가 저 액자가 수상해. 방탄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액자 옆에 있는 저 풀이 좀 수상한데? 어? 연기자죠. 이거네. 이거네. 아, 너무 멋진 건가? 이거네. 아, 진짜? 오! 단계별로 힌트를 전달하겠습니다. 200더하기, 100더하기, 5더하기, 5더하기, 25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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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더하기. 이거는 PD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살짝 비웃었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아까 100, 200 다음에는 다 한 자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천 자리 앞쪽에서 끝날 것 같긴 해. 10 어쩌고 저쩌고? 9? 1042? 1042 한번 해볼까? 에이 설마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진짜? 웃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 104.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우리 너무 일찍 맞추는 거 아니야? 104. 근데 긍정적인 4, 2들 1, 1, 1, 0, 4, 1. 두 분 얘기 나눠보겠어요. 제가 경험에서 다 해보고 있을 테니까. 아, 뭐야. 4월 10일? 어. 0410. 여기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건가요? 어, 읽었어, 읽었어. 오! 어? 잠깐만. 이상하게 들어있는데? 아, 잠깐만. 어? 나무로 탄자 같은 게. 아? 이렇게 나무 탄자.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무 탄자. 스튜디오 안에 안에 밖에 나열하 시오가 마지막인 것 같고 찾아내는 숨겨놓았습니다. 그렇지. 개표 절차에 맞게 나열하세요? 개표 절차? 그럼 카드를 좀 찾아볼까요? 아, 나뭇잎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까 나뭇잎 수상하다고. 아니 근데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수상해요. 냄새가 나요. 아니 그리고 진짜? 이게 너무 그래 저 너무 자기적이야 이 배치들이. 근처에 이렇게 없다고? 어, 이거 찾아. 야우! 꽝이야? 이런. 여기다! 있다, 있다! 아까 쉿! 쉿! 이거 밑에 있다. 그래, 내가 저거 그거라고 했잖아요. 개함. 수상하다고요. 개함. 아, 여기 무조건 하나 있을 텐데? 그치, 그치.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아니, 책 사이에 중에 진짜 책이 있지 않을까? 등장 밑에 어둡다. 등장 밑에 어두워. 아니면 뭐. 진짜 없네? 카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이런 결말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어? 얘 좀 수상한.. 어,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어, 여기! 진짜 책 있네! 소파 밑! 잘했어 잘했어! 소파 밑! 찾아왔어요? 소.. 나는 이거 카페치고.. 제가 분명히 책.. 여기있다! 잘했잖아요! 분명히 가짜 책 사이에 진짜 책이 있어요. 아 근데.. 어 여깄다!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 어? 와! 봤어 봤어? 받았지 받았지. 역시 히어로.. 어 이거 그거다! 어 있다 있다! 이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쵸? 우리 분명히 제작진분들 이거 빼..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그 새 거다. 자 어?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사 개수기. 아 투표 하러 들고 오는? 그러면 개함하고 심사 개수기로 돌리는 거 아닐까요? 심사 개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개수하는 거죠. 그게 약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투표를 해서 이게 어쨌든 하는 거니까 그쵸. 일단은 이게 먼저 접수가 아닐까요? 먼저. 어, 접수가 먼저 아닐까요? 개함이 연는 거. 맨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면 분류 개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는 개함 다음이네. 그럼 열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이게 뒤에 아니야? 이게 먼저겠다. 그렇지, 그쵸? 이게 뒤에 이렇게네. 이건 뭔가 심사하는 거니까 다 끝나고 그치, 하는 거 같아요. 투표함 접수, 개함, 투표지, 분류기, 분류, 심사 개수기. 이거를 한번 중간에 어디에 들어갈지. 네. 수검표? 어렵다. 수검표. 일단 뜻이 뭘지를. 손으로 한다는. 손수? 어,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검표를 하는 건가?
수검표가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에 네. 아마 기계를 쓰고 맞는 이 사이가 아닐까. 투표함 접수, 그다음 개함. 투표지 분류기 분류. 수검표 심사 개수기. 맞았으면 좋겠다. 와! 솔직히 오늘 와서 알게 된 게 조금 더 많아요.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저는 오히려 되게 재밌었어요. 표를 한 번 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과실 검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조금 더 믿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